자, 오늘은 요주 파양정, 이 파양정은 정자 이름이겠지요. 예, 요주에 있는 파양정이라는 정자에 대해서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번 배워봅니다.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만고강산 만고강산 일망중이라 태수우민 소연락하니 만강풍월 속어웅을 참 멋진 시예요. 우선 뒤에 있는 세 자씩을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사무궁 해석할 수 있어요? 생각이 끝이 없다. 되지요? 일망중은요? 한번 바라보는 속. 그렇게 되겠죠? 소연락 어떻게 할까요? 연자는 잔치 연자니까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일이 소, 적었다, 드물었다, 이렇게요. 속, 어옹, 한번 어떻게 될까요? 어옹에 붙었다, 그 말이니까, 어옹의 차지였다. 되겠지요? 어옹은 뭐예요? 고기잡이 하는 어부, 어부의 차지다. 앞에 네 자를 붙여보세요. 석양, 음립, 해석할 수 있어요? 석양의 음립. 어떻게 해요? 읊으면서 서 있다. 되지요? 만고 강산은 만년토록 오래된 강과 산. 태수 우미는 어떻게 해서 가죠? 태수는 지금 말하면 여기 시장님 이런 뜻이니까 태수께서 우민. 백성들을 걱정하셨다. 만강풍월 강에 가득한 바람과 달. 그죠? 이제 붙여보세요. 맨 앞에 두 자만 해석해보세요. 석양하면 석양하면 저녁 햇빛 만고 만년토록 오래됐다. 태수는 고유명사로 태수. 만강하면 강에 가득하다. 다섯 자로 밑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음립 사무궁 어떻게 해요? 서서 읊조리니 서서 읊으니 생각은 다함이 없고. 그러면 전부 붙이면 할 수 있을까요? 석양, 음립, 사무궁하고 석양에, 즉 저녁나절에 서서 읊조리다 보니 시를 읊조리다 보니 생각은 끝도 없고 강산 일망중이라 어떻게 돼요? 강산은 한번 바라보는 속에 있더라 이거죠. 만고 강산 일망중이라 만고강산은 뭐예요? 만고 할 때 고자는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산이란 뜻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그 강물과 산은 일망중이라 내가 한번 바라보는 속에 다 들어온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그런 말이죠. 이게 정자 위에서 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정자 앞에 이게 보인다 이거죠. 태수 우민 소연락하니 우민 소연락 백성을 걱정하여 연락을 드문드문했다. 지극하면 그렇죠? 누가? 태수가 백성들을 걱정하여 잔치하여 즐기는 것을 드물게 했으니 주로 어디서 했을까요? 옛날에 이런 정자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정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제?
어부들만 쉬엄쉬엄 쉬는 공간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강풍월은 속어웅이라. 강에 가득한 저 맑은 바람과 시원한 바람과 맑은 저 달은 어부의 차지가 되어버리네. 어때요? 시가 이렇게 옵니까? 이게 태수가 정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흥천둥지 잔치를 펼치고 있으면 그 정자의 차지는 누구예요? 태수의 차지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절만 이따금 이따금 정자에 앉아서 쉬시더라 해야죠.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죠? 다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석양은 저녁나절에, 이렇게 할 수 있죠. 해는 니엇니엇 저물어 가는 그쯤에 음립 흥얼흥얼 실을 풀면서 서 있다 보니 사무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주로 아마 고향에 갈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 최치원생이 지금 당나라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요주가 당나라 땅이니까. 생각은 끝없이 펼쳐지고, 만고 강산 일망 중이라. 천년토록 만년토록 변함없는 저 강산은 일망 중이라. 내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정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태수민소 연락하니 그 고을 태수님은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려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불쌍한 점을 걱정하여서 잔치를 드문드문 십조다 한 번씩 잔치를 펼쳐서 즐기니 만강 풍월은 수고옵니다. 강에 가득한 저 바람과 달빛은 어부의 차지일세. 아주 시가 아주 좋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소자는 대부분 성글소, 성길소 이렇게 되게 음을 잡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언제 쓰냐면 나랑 저 사람이랑 서로 만난 지가 오래돼서 소원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성그러지다. 성글다라는 개념은 듬성듬성, 뜨뭇딱 뜨뭇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자는 정말로 오래 간만에 한 번씩 한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 소자는 그러니까 자주 빈자의 반대말로 쓰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만고 강산 일망 중이라. 만고 강산 일망 중이라. 태수민소 연락하니, 태수 만강풍월 소거웅을, 만강풍월 소거웅을,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석양음립 사무궁하고, 만고 강산 일망 중이라. 만보 강산 일망 중이라. 태수민
소연 나타니 예수